네, 수업 시작하죠. 일단 지난번에 한 2주 만에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아마 어떤 뭐또 논문 우리가 혹은 그 라이팅 샘플을 이제 리바이즈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멈췄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래도 약간은 주제를 조금 전환해서, 주제를 뭐 전환한다? 뭐 이런 영어 표현, 이런 걸 영어 표현으로 하면 뭔지 아나요, 혹시? 구어체적으로. 그러니까 막 뭔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제를 바꿔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수거 같이 뭐, 뭐 스위칭 더 기어스 뭐 이런, 네, 그런 수거가 있어요. 수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뭐 이제 뭐그 네, 차에 자동차 이제 뭐 기어를 바꾼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주제를 바꿔서 이제 다른 얘기를 뭐 하기 시작할 땐뭐 그런 스위칭 더 기어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뭐 그거는 이제 뭐 그냥 구어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화나 뭐 이렇게 발표할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그리고 이메일에서는 뭐 이렇게 좀 다른 뭐한 주제를 얘기라도 다른 주제로 할 때는 뭐 뭐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BTW 이거 뭔지 알죠? 뭐죠 이게? By the way, 네. 그래서 뭐 By the way, 뭐 did you submit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할때 이제 By the way의 약자로서 이제 BTW를 쓰죠. 그래요. 뭐 약자 이건 뭔지 아나요? 아파이? 아파이? 뭔지 아나요? 아파이? 이거는 as far as I know의 약자예요. 그래서 아파이 콤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이게 as far as I know 뭐 이러면은 이제 뭐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거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이제 그게 뭐100% 확실하지는 않은, 뭐 약간 네, 그런 경우에 네,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또뭐 있죠, 약자?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건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좀그 스위칭 더 기어를 좀 해갖고, 그 발표 관련해서 이제 논문 뭐좀 추가로 더 올려준 학생도 있고, 뭐네그 라이팅 그 리비전도 이제 계속 뭐 진행을 하되, 조금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뭐 일부 이제 이야기를 요 URL은 다 있죠? 뭐였죠, 이거? 이게 URL이? 아, 네. 요거. 저 URL 뭐죠? 알아요? 네? KU라이팅 01이요? 이게 발표 자료 링크고, 02? 에? KU-? 이거요? 여기 빼기? 아. 오, 네.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tinyurl.com에 이제 슬래시 KU 빼기 라이팅 빼기 01 하면은 지금, 아이고, 이 지금 그이 구글 닥이 뜨고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뭐 이것저것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다음엔 네, 요 버벌 프레젠테이션에 좀뭐몇 가지를 좀더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발표 자료 혹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때 이제 팁으로서 이제 뭐몇 가지 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좀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해서 이제 이메일로 이제 공지를 보냈듯이 좀 뭐 발표 자료를 좀 업로드를 해서 각자 이렇게 좀 발표를 하는 그 기회를 좀 네, 가지도록 하고, 공지를 좀 늦게 올려갖고 이제 아직 뭐 준비할 시간이 좀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다행히 한 학생이 그거를 올려줘서 네, 올려줘서 네, 그래도 네, 우리가 그런 세션을 한번 좀 가지도록 하고, 그 전에 이제 좀 내가 이야기할 만한 어떤 그 팁들을 좀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발표할 때는 이게 뭐 발표를 굉장히 다양한 기회에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뭐 학회에 가서 뭐 이렇게 뭐 논문을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회의를 할 때 뭐 지도교수랑 뭐 만나서 회의를 할 때 뭐 간단하게 이제 발표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회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뭐 이야기를 이것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작할 때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그게 이제 내가 발표를 몇 분 동안 할 거고 뭐 이런 거를 그래도 좀 처음에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학회에서는 뭐 발표 뭐 매 논문이 뭐 15분 플러스 뭐 5분 QA나 아니면 뭐 토탈 25분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뭐 그거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뭐 이렇게 뭐 미팅을 우리가 뭔가 시작을 해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발표를 시작을 했고 그 발표가 뭐 5분 안에 끝날지 뭐 50분에 끝날지 뭐 네, 2시간이 걸리지 그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미팅도 잠정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끝나는 시간을 보통 뭐 이렇게 뭐 3시에 미팅을 합시다 그러면 4시까지 딱 미팅을 하시죠라고 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이제 명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생각할 때 미팅의 어떤 듀레이션 뭐 이렇게 시간은 대략적으로 이제 1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거보다 더 당연히 길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길 수도 있지만 어쨌건 뭐 1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뭐 여러 사람이 미팅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뭐 59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네. 뭐 하여튼 다른 뭐 다양한 더 이제 이야기할 것들을 또 네. 하여튼 뭐 시간 배분의 측면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좀 그 전에 좀 어떤 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좀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처음에 내가 좀 요거 관련해 갖고 뭐 한 몇 분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그다음엔 이걸 이야기를 네, 하여튼 그리고 그 슬라이드에는 무조건 페이지 넘버는 꼭 넣도록 해서 그 이제 상대방이 이제 질문을 할 때 이제 몇 페이지에서 이제 어디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질문을 하려고 할 때 그 페이지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하고 이거 좀 오케이 네 그다음엔 그 이 산스 세리프 그다음에 세리프 폰트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세리프가 이제 하여튼 뭐 좀 둥글둥글하게 끝에가 이렇게 좀 네 좀 좀 치장이 되어져 있는 폰트고, 이제 산스 세리프는 산스가 이제 뭔가 없다라는 뜻이어갖고, 그 세리프인가 뭔가 그게 없는 거여서 뭐 하여튼 쭉쭉 뻗은, 그래서 에이리얼 같은 뭐 이런 폰트가 이제 그 산스 세리프 폰트이고,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발표자료는 뭐 좀 타임즈 뉴 로만이나 이런 뭐 세리프보다는 산스 세리프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네. 그 다음엔 그 또 이제 아마 여기서부터 내가 좀 추가를 오전에 좀 한 것 같은데, 그 우리가 그 발표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만약에 중간중간 이제 받을 경우, 그러니까 뭐 어디서 인바이티드 톡을 하거나, 뭐 학회장에서는 보통 이제 발표를 중간에 허용을 안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시간 관리를 위해서. 네. 그 다음엔 뭐 우리가 뭐 몇 명 이렇게 미팅을 할 때는 당연히 중간중간에 질문을 뭐 편하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지만 일단은 뭐 그 자유도, 그러니까 그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면 발표자가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그 중간중간 질문을 해도 괜찮다라고, 뭐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좀 좋고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좀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뒷부분, 뭐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뭐 뒷부분까지 좀 네 예정된 시간 안에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이 경우는 이제 본인이 좀 시간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표 준비할 때 이제 그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발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뭐 리허설도 뭐 중요한 발표면 이제 리허설도 하고 그러겠지만, 리허설을 하면서 대충 뭐
이 슬라이드 여기까지 혹은 뭐 생각의 단위로 볼 때 뭐 인트로 혹은 뭐 백그라운드 혹은 릴레이티드 여기까지 뭐 대충 뭐 전체 15분 중에 뭐 4분. 그다음에 또 네. 몇 뭐 메인 테크닉까지 뭐 한 10분. 네, 결과까지 뭐 15분. 그다음에 뭐 컨클루전까지 뭐 16에서 17분. 뭐 이런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아 그룹으로 혹은 약간의 그 섹션별로 그런 좀 아 기준에 대한 몇 분이구나 뭐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몇 분에 여기를 지나야 된다고 이런 기준을 좀 마련을 해두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그 기준보다 좀 더 빠르거나 느리다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좀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뭐 그 뭐 슬라이드 이제 켜놓 뭐 이거 뭐 굉장히 뭐 마이너한 거일 수 있는데 이제 저기 슬라이드 이렇게 뭐 발표를 할 때 이제 보통 뭐 시간을 재기 위해서 이거 뭐 타임 이렇게 워치 같은 거를 켜놓고 그래서 이제 0분 0초부터 시작하는 그거를 켜놓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15분 발표다 그러면 15분으로 그 두 개로 뭐라 그러죠? 아이폰에서 한번 봐야겠네요. 네, 스탑워치랑 아, 이건 타이머라 그러네요. 30분, 5분 잡아놓고 5분 다 끝나면 뭐 이렇게 되는. 근데 이제 그, 아, 뭐 15분 발표라고 해도 뭐 15분 딱 이렇게 해갖고 이 타이머를 켜놓고 이제 15분이 이제 다 고갈되면 0분 0초가 되면은 이게 좀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좀 또 그냥, 예, 네, 포워드로 가는 그래서 0분 0초부터 시작하는 그거를 이제 스타트를 해갖고, 아, 네, 그런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냥 뭐 저 시계 보고 뭐 예를 들면 아 내가 지금 46분에서 시작했으니까 15분이니까 뭐 예를 들면 아 11시 1분에 끝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썼는지 혹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아 뭐 예를 들면 저런 월클락이나 아니면 여기 핸드폰에 있는 뭐 지금 10시 46분 뭐 47분 이거를 가지고 내가 몇 분 했고 몇 분 남았고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계산이고 그렇지만 이게 뭐 발표장에서 굉장히 좀 뭐 아 뭐 긴장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좀 눈에 잘 안 들어오거나 좀 머리도 굳고 해갖고 그래서 나도 뭐 좀 네 발표 시간을 많이 뭐 이렇게 네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최소한 뭐 딱 00부터 시작하는 그거를 좀 켜놓고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엔 그 이 슬라이드나 발표도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최대한 좀 많이 보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게 좋은지, 좋은 점인지 나쁜지를 좀 잘 또, 네, 보는 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인이 좀 신경 써서 저 사람은 발표를 할 때 이제 어떤 걸 잘하고 있고 어떤 건 좀 뭐 내가 느끼기엔 좀 아쉬운 점이 있고 해서 뭐, 네, 그런 것들을 좀 나는 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아니면 저런 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구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이제, 네, 그런 팁들은 뭐 자잘하게 좀 본인이 좀 여러 가지 자기 어떤 네 그 노하우로서 계속 발전 및 확장을 시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이제 어떤 뭐 모티베이션이나 뭐 약간 주의를 좀 환기시키는 뭐 측면의 어떤 자료의 측면에서 이제 이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뭐 발표 자료를 이렇게 막 좀 잘 만들고 이런 거를 막 많이 하진 않는데 왜 내일보다 말았죠? 원래 이랬나요? 네, 뭐 일단은 이렇게 하니까 들어오긴 하네요. 일단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우리가 발표를 쭉 진행을 슬라이드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슬라이드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계속 뭐 예를 들면 이것도 좀
템플릿이나 다 이런 것도 좀 뭐 여기저기 짜깃기라고 좀 엉망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계속 제목이 뭐가 나오고 그 틀 안에서 내가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뭐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계속 이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주의가 좀 환기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좀 틀에 박힌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그런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래서 네, 좀 이런 슬라이드 전체를 다 쓰는 그래서 뭔가 이제 항상 그 제목이 뭐 위에 있고 뭐 페이지 넘버가 이제 아래에 딱 뭐 있고 뭐 저 아래에는 뭐 또 컨퍼런스 네임이나 아니면 저자 이름이 항상 있고 뭐 이런 것보다 이제 좀 약간 여백의미 아니면 이제 뭔가 꽉 채워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정보로 뭔가 다 채우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는 뭐 그런 것도 좀 나름대로 꽤 좀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엔 그 슬라이드에서 이제 뭐 이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 슬라이드에 이제 뭐 저 페이지 넘버조차 이제 없이 뭐 여기서 질문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 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강조하고자 하는 이제 어떤 문구나 이런 게 있다면 뭐 그걸 이제 화면에 딱 그냥 뭐 이렇게 가운데 딱 그것만 딱 이렇게 해갖고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나름 뭐 이런 그림을 어디서 가져와서 쓰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뭐 그런 관련해서 이제 좀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아니면 딱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넣은 거는 이제 네 이게 그 발표할 때 그 우리가 이 바탕 색을 이것도 좀 잘 신경을 쓸 필요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흰 바탕을 쓰죠. 근데 이 흰 바탕 같은 경우는 당연히 훨씬 더 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형태이긴 하지만 이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지금 쟤는 하여튼 그 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쭉 하얀 바탕 이렇게 있으면 우리 눈은 이 밝기에 적응이 되고 저 까만 글씨는 오히려 좀 저게 음각 같은 느낌? 빛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글자가 좀 덜 그러니까 시안성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보다는 시안성이 더 안 좋은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이렇게 새까만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딱 요 말을 쓸 때 뭐 이렇게 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쓸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많이는 뭐 그러니까 일반 덜 일반적이지만 어쨌건 슬라이드를 완전히 그냥 까만 바탕에 이제 흰 글씨로 만드는 이건 뭐 약간 노랑 혹은 주황 글씨긴 하지만 아 이 어쨌건 뭐 네 그 까만 바탕에 이제 그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로 이 어떤 프로젝트를 막론하고 이제 발표할 때는 이게 훨씬 더 시안성이 좋아요. 까만 거에 비해서 밝은 게 이제 실제 우리의 정보가 되니까. 근데 이제 나도 뭐 잘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좋은데 이거를 누군가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잉크가 많이 낭비되는 거죠. 이게 사실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시꺼멓게 뭐 이렇게 네? 종이도 약간 좀 축축하게 좀 젖어 있는 거고 잉크든 뭐 레이저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 뭐 자료 뭐 한 100장씩 되고 그러면 토너도 너무 빨리 닿을 수 있고 좀 뭔가 환경에 좀 되게 안 좋은 잘못을 한 것 같고 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신경을 쓰는 사람은 좀 두 가지로 다 만들기도 해요. 그 발표 자료, 뭐 PDF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온라인이나 아니면 누가 프린트할 용도로 공유하는 그 발표 그 파일은 이제 그 흰 바탕으로 만들고 이렇게 내가 어디 가서 중요하게 발표할 거는 또 검은색, 검정색으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 네, 근데 어쨌건 뭐 something to think about,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요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뭐 또 여담인데 그 저기 발표 사실 약간 머신러닝 쪽 아니면 이 공대 뭐 이렇게 공대로 일반화를 해야 될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뭐 이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런 엔지니어링 필드에서는 사실 이 발표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공대 전공이나 뭐 이렇게 엔지니어링 쪽 사람들은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그렇게까지 좀 신경을 덜 쓰거나 안 쓰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발표 자료도 조금은 귀찮기만 하고 뭐 좀 대충 만들기도 하고 뭐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내 경우 이제 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뭐 이런 쪽 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이런 쪽에 이제 학회들도 좀 많이 가는 편인데 이제 그런 쪽에 가면
발표들이 굉장히 하여튼 좀 말 그대로 엘레강트해요. 되게 진짜 신경을 많이 썼고 뭐 그런 애니메이션도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뭐 좀 좋은 발표 자료나 좋은 그 네, 발표의 예제를 좀 많이 보면 뭐 그런 것도 좀 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엔 이 제스처나 뭐 이런 어떤 프레젠테이션 할 때 뭐 네, 그 여러 가지 뭐 모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일단은 좀 뭐 rule of thumb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좀 일반적으로는 이 발표 자료,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 여기 나온 이 저기 스크린과 발표하는 내 위치가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뭐 발표장에 따라서는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네. 근데 어쨌건 요거는 최대한 좀 가깝게 하는 게 좀 좋고요. 그다음엔 이게 또 어떤 또 문제가 또 이슈랑 또 이제 연결이 되냐면 이게 뭐 발표를 할 때 예를 들면은 스크린은 여기 있고 예를 들면 뭐 나야 뭐 이렇게 계속 뭐 키보드를 뭐 마우스를 만지작하면서 이제 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앞에서 이제 떠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네 이거를 네. 그래서 그 하여튼 이 뭐 이게 이렇게 PC나 이렇게 랩탑이랑 사실 뭐 이렇게 딱 붙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보다는 여기에 보통 이제 리모트를 뽑아서 예, 네, 프레젠터 이렇게 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갖고 페이지 넘기고 그다음에 레이저 포인터 뭐 이런 것들 네 가지고 이제 좀 뭐 이 노트북에 당연히 좀 멀리 벗어나서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좀 그런 경우는 좀 몸이 진짜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발표를 할지가 조금 자유도가 더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뭐 스크린이 여기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 저 바깥쪽에서 이렇게 해갖고 좀 발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인터 있는 사람 있나요 혹시? 네. 포인터. 하여튼 포인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여튼 스크린과 발표자가 멀면 이게 포인터가 여기서 이렇게 1도를 흔들면 저기서 이제 그 흔들리는 아니면 움직이는 그 거리가 당연히 멀면 멀수록 네, 각도 1도 흔들면 뭐 반지름이 커지면 거리가 멀어지면 더 많이 좀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안 좋고 그 다음엔 좀 사람이 이렇게 청중들이 이걸 봐야 될지 아니면 이 발표자를 봐야 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뭐 그냥 이 슬라이드만 본다면 네, 사실 조금은 이제 집중도나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발표 이렇게 슬라이드가 있으면 최대한 여기 가깝게 와서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이게 내가 뭐 이렇게 돼갖고 너무 여기 왔다 갔다 해갖고 이걸 어떤 가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좋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차라리 이제 먼 거보다는 슬라이드를 좀 가린다 하더라도 아주 탁 붙어서 하는 게 좀 더 좋고요. 그다음엔 이 포인터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 뭐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학회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경우 이제 그 스크린이 뭐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은 뭐 네, 저 위에 저 천장에 달려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내가 손이 이제 닿지가 않는데 근데 만약에 스크린 여기는 이게 손이 다 닿잖아요 어느 정도 손가락이 다 닿잖아요 그러면은 포인터를 아예 안 쓰고 그냥 손가락이 훨씬 더 좋아요. 네, 그게 이제 뭐 포인터는 아무래도 좀 덜 정확하고요. 그리고 이게 발표자가 뭐 여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이렇게 손만 까딱까딱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발표자도 뭐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막 네, 특히 뭐 외국 사람들은 뭐 갑자기 뭐 예를 들기 위해서 막 점프도 하고 뭐 아이고 이렇게 뭐 네. 뭐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너무 움직임이 막 불필요하게 많을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활발하게 이렇게 좀 네, 그 발표자가 모션을 해주는 게 사람들 잠도 깨고 좀 더 네, 효과적으로 좀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가능하면 이제 손으로, 손이 닿을 거리는 손이 훨씬 낫다. 그 다음엔 그 또 어떤 예전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 포인터를 계속 눌러놓고 홀드를 계속 해놓고 뭔가 얘기할 때 계속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들어요. 그거를 갖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여기 하여튼 그 까만 아니 빨간 혹은 초록색 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게 뭐 사실 고양이 무슨 뭐 고양이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다. 저쪽에 하면 또 저쪽 잡으려고 그랬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그거 뭐 왔다 갔다 하라고 약간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폴라이트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이거 하여튼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디스트랙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터 사용은 당연히 이제 발표 자료 발표를 할 때 이제 포인터 뭐 이렇게 이거 슬라이드 예, 프레젠테이션 툴을 쓰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뭐 좋을 수 있지만 포인터의 사용은 최대한 좀 적게 하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흔들리는 것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또 어떤 그 조금은 나이 드신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이제 뭐 발표를 할 때 아예 그 지휘봉 같은 거를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테나 같은 거 쭉 뽑으면 쭉 늘어나는 거 삼각대처럼 얇은 거죠. 쭉 해갖고 그걸로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왜 그걸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포인터보다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움직임이 덜하고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렇고 그 다음엔 이게 요즘은 뭐 나도 수업 때 지금 여기서는 뭐 굳이 많이 쓰고 덜 쓰지만 그 이제 아이패드로 이렇게 우리가 필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점점 좀 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 같은 경우도 뭐 수업할 때 거의 이제 아이패드로 많이 하고 있고 네. 이제 뭐 좀 세상이 점점 이렇게 좀 뭐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근데 기본적으로 이 아이패드 뭐 지금 이번 주에 또 이 인공지능이 이제 그 굉장히 또 중요한 분야인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 이제 이 학회가 ICCB라는 학회가 지금 네, 코엑스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 네 요거 가볼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가서 듣는 게 굉장히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학생들 모두 네 하여튼 네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어젠가 그젠가 그저께인가 이제 내가 갔을 때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제 발표할 때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뭐 학회에서 이제 좀 포멀하게 발표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뭐 필기를 해가면서 발표할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뭐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가 조금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긴 한데 어쨌건 그분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뭐 쓰시면서 애노테이션을 해가면서 뭐 발표하시긴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딱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보는 화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 정도 좀 위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을 볼 때는 각도가 이제 0도라고 본다면 이 각도의 차이는 뭐 한 45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가 이제 쉽게 되죠. 근데 이제 아이패드는 보통은 아이패드가 여기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쓰면서 하진 않고 보통 이 바닥에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아이패드를 볼 때는 이게 거의 90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그런 아이패드만 이렇게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어쩔 수 없이 좀 너무 아랫부분을 보게 되는 발표자가 그런 경우들이 좀 더 많아지고 이 아랫부분이 되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기본적으로는 좀 자신이 없어 보이고 뭐 아이컨택이 좀 줄어들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도 더 머플드 되는 그러니까 좀 이 목소리가 좀 더 잘 안 들리게 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이패드를 뭐 이렇게 단상이 좀 너무 낮으면 좀 저런 뭐 이렇게 노트북 가방이나 뭐 아이패드 케이스나 뭔가로 좀 더 높여요. 이렇게 높이고 그다음에 아이패드 각도가 이렇게 평평하게 이제 수평이 되어 있으면 진짜 이게 내가 보려면 네, 완전 땅을 쳐다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좀 각도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좀 받쳐갖고 보통 좀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런 시선의 어떤 그 네, 차이를 조금 더 줄이려고 하는 뭐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엔, 이 뭐, 아이컨택 관련해서는 뭐, 이건 사실 나도 좀 잘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발표할 때는, 뭐, 기본적으로 좀 약간 무섭잖아요? 무섭다라는 게 좀 긴장도 되고,
과연 내가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뭐 흥미가 있을지 얼마나 뭐 네. 약간 좀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일단 뭐 너무 밑에만 보고 얘기하거나, 네,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거의 이러고 발표를 해요. 청중은 여기 있지만 본인은 발표 자료를 보면서 혹은 스크린을 보면서 발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거의 이렇게 뒤를 돌아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또 당연히 안 좋고요. 그래서 사실 이 경우 이게 뭐 여기에 좀 내가 어느 쪽에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저 끝에서보다 여기가 더 가운데니까 이제 좀 선택의 여지가 여기밖에 없기는 하지만 좀 이게 스크린이 중간에 있다 그러면 일부의 경우는 내가 이제 어느 쪽에 서서 발표를 할지에 대해서의 선택권이 있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손이나 아니면 이 프레젠테이션 이거를 사용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여기서 왼손을 쓰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더 뒤를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오른손을 좀 더 많이 쓴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네, 좀 더 그래도 프론트 페이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떤 손으로 좀 그걸 할지에 대해서도 네,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어느 쪽에서 쓸지를 좀 더 네, 생각을 하는 것도 네, 네 있고 네 어쨌건 그렇고 그다음엔 그 하여튼 그 뭔가 어디언스를 그래도 조금 보는 게 좀 좋아요. 어디언스를 좀 보는 게 좋고 차라리 좀 그러니까 어디언스를 좀 보는 게 좀 영 익숙하지가 않고 좀 너무 얼굴이 굳어갖고 좀 아니까 저기 머리가 너무 굳어갖고 뭔가 좀 어디언스를 보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 차라리 밑에를 보기보다는 그냥 그 어딘가 한 저 조금 약간 소실점처럼 좀 약간 먼 데를 하나 잡아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뭐 저 벽 어딘가에 이런 데를 하나 잡아서 그냥 거기를 쳐다보면서 발표를 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나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언스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저 사람이 뭐 나를 지금 나를 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뭐 누군가를 이제 보고 있구나 보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좀 네. 그런 게 좀 더 좋고 그다음엔 그 이 발표를 할 때 혹은 뭐 수업을 할 때 이건 뭐 나도 좀 잘 못하는 건데 좀 이렇게 발표할 때 어쨌건 뭐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하죠. 근데 그걸 좀 골고루 보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엔 좀 한 사람을 그래도 좀 나름대로는 좀 그 사람이 좀 부담 느낄 정도로 오래 쳐다보면서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좀 더 주의가 환기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나도 그런 경험이 되게 많은데 뭐 발표 뭐 무슨 형태의 발표든 들으면 이제 뭐 어떤 불특정 다수를 아니 불특정 다수는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그 중에 n분의 1만큼의 어텐션을 받겠죠 그 사람으로부터 뭐 근데 이제 이 사람 그래서 뭐 별로 뭐 그냥 집중도 안 하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저렇게 그냥 네 그냥 한기로 흘리듯이 약간은 좀 그렇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보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뭐 한 5초 동안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만, 그러니까 n분의 1에서, 저 사람의 어떤 주의력이 나한테 100%가 지금 현재로, 지금까지, 뭐 지금,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나한테 100%가 오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렇게 좀 약간 더 긴장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약간, 여러 청중 뒤에 내가 숨기가 어려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발표할 때 이제 뭐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은 더 길게 쳐다보면서 이제 그거를 계속 뭐 이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네 좀 더 좋을 수 있죠. 네. 근데 뭐 지난번에 좀 뭐 그 발표 자료 혹은 발표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뭐 이야기를 좀 하고 해놨고 뭐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이제 슬라이드의 이제 마지막 장에는 그냥 뭐 땡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슬라이드를 하여튼 최대한 좀 정보를 많이 구겨 넣어서 뭐 소스 코드 아니면 뭐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뭐 잡을 찾고 있고 뭐 인턴을 찾거나 뭐 졸업을 곧 남겨두고 퍼머넌트 잡을 찾거나 그러면 그런 것도 그냥 뭐
뭐 I'm on the job market이라거나 I'm looking for a job이라거나 뭐 academic position이라던가 뭐 이런 얘기도 쓰는 것도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뭐 메인 아이디어나 이제 뭐 데모 동영상이나 아니면 키 결과나 그런 것들을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 좀 최대한 우겨 넣어서 이제 네 그걸 하는 게,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땡큐 슬라이드가 어떻게 보면 내가 발표하는 여러 슬라이드들 중에 가장 네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그 청중들한테 보여진 노출이 되는 슬라이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래서 네 마지막 장은 좀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뭐 그 다음엔 그 아무래도 뭐 우리가 한글로 발표하는 거야 뭐 조금 더 이제 편하고 당연히 뭐 더 잘할 수 있겠지만 뭐 영어로 이제 발표를 하는 게 뭐 우리 학계에서는 뭐 이제 국제 학회나 뭐 이런 데서 뭐 그런 게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더 뭔가 배워야지 되는 부분인데, 근데 뭐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발음 같은 것들을 그래도 좀 잘 신경을 좀 쓰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어디 이제 학회 가면 뭐 약간 뭐 우리나라 그 토박이 아니면 뭐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그냥 뭐 외국에서 산 어떤 시간이나 아니면 따로 영어를 많이 공부하지 않은 뭐 초중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나름대로 뭐 하라는 영어 공부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뭐 말하거나 뭐 이런 거는 좀 경험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non native speaker 아니면 다른 나라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쪽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어쨌건 좀 뭐 영어 같은 게 좀 네, 좀 부족한 경우들을 좀 많이 보아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근데 뭐 나는 기본적으로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이제 뭐 강세라든가 그 장음 단음이라든가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그 발음 기호에 맞춰서 아니면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그게 곧 전체 문장을 이야기했을 때도 그나마 좀 더 네 자연스럽고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발음들도 좀 잘 평소에 좀 신경을 네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있나요? 네. 템플릿 관련해서요. 네. 나도 뭐 명확한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보통 뭐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 학회에서의 뭔가 템플릿을 제공해 주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뭐 그 템플릿 따라서 뭐 이제 만들고 뭐 네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또 그 템플릿을 좀 맹목적으로 아니면 뭐 여기서 제공해주는 템플릿이 이거니까 이거에 맞춰서 다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좀 뭐 그 템플릿을 어느 정도는 오버라이드 아니면 그 템플릿을 좀 많은 경우 좀 무시하고 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좀 만드는 것도 뭐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또 뭐 그냥 뭐 학회에서 제공해주는 템플릿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아예 뭐 아무것도 없는 뭐 이런 식의 슬라이드를 구성한다거나 폰트도 뭐 다 제공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좀 많이 쓰는 폰트, 내가 즐겨 쓰는, 좋아하는 폰트로 이제 그 슬라이드 템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네, 싹 다 좀, 네,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 좀 뭐, 이야기할 거는, 뭐 나도 이 슬라이드, 이건 어디서 막 복붙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됐는데, 슬라이드가 뭐 좀 여러 가지 색깔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런데 뭐 예를 들면 여기 램네임 아니면 뭐 코리아 유니버시티 마크 그 다음에 뭐 여기 저 밑에 무슨 뭐 이 논문의 저자 뭐 추 에탈 뭐 IC12 논문이 없어서 뭐 CBPR 2019 뭐 그렇게 쭉 이렇게 쓰고
저 오른쪽 위에는 뭐 학회 뭐 그런 로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나는 뭐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해요. 그냥 그거는 좀 너무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게 그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뭐 어떤 내 학교, 내 연구실 뭐 이런 게 뭐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서 그걸 내가 계속 각인을 시켜주고 싶다 해갖고 그걸 하는 거는 뭐 좋을 수 있는데 글쎄요. 나는 뭐 굳이 뭐 첫 장에는 당연히 뭐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이후의 슬라이드들에서는 최대한 좀 뭐 좀 군더더기 아니면 좀 뭐 불필요한 요소들은 최대한 없애고 차라리 좀 아주 깔끔한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엔 뭐 아마 뭐 비슷한 얘기를 또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대. 하여튼 이 슬라이드에 그 뭔가 정보를 그래도 좀 뭔가 꽉 채우는 게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이렇게 아주 뭐 강조하고 싶은 딱 한마디가 있어서 그거를 나타내는 용도로 뭔가 슬라이드가 아니라면 그러면 좀 슬라이드의 어떤 표나 그림이나 아니면 텍스트 같은 경우 좀 최대한 그래도 좀 꽉 채우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작게 하거나 그래서 이제 좀 이런 화이트 스페이스가 많은 뭐 그런 형태의 슬라이드는 뭐 그렇게 나는 좀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 경우 그림을 뭐 요만큼으로 이렇게 하면 벌써부터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뭐 그림도 잘 안 보일 뿐더러 이만큼의 지금 또 화이트 스페이스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네, 답이 됐나요? 또 질문 있어요, 혹시? 네. 그 조금 다른 컨셉이긴 한데, 네. 그 이건 프레젠테이션 말고 네. 포스터를 제작을 할 때, 네. A0 사이즈로 포스터 제작할 때는 네. 공백이 좀 없고, 네. 뭐 폰트가 네. 적고, 뭐 그런 좀 같은 게 있나요? 포스터요? 네. 네. 포스터도 뭐 좀 뭐 특별하게 뭐 나만이 알고 있는 뭐 시크릿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는 좀 많이는 없긴 한데 일단 이게 뭐 네 지금 이 포스터도 좀 나는 여기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수정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은 이게 여기도 지금 다 이런 지금 화이트 스페이스들이 좀 많이 있죠. 여기도 좀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만드는 게 좀 아니면 이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갖고 뭔가 이렇게 좀 정보를 좀 꽉 채우는 게 더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엔 사실 포스터, 그러니까 발표 자료도 그렇지만 포스터를 만들 때는 그 이제 풀 센텐스를 좀 피하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 이게 지금 이 위에 있는 그림 뭔가 그림을 설명하는 캡션이죠. 이 아래가 근데 이건 아마 그냥 논문에서 쓴 그 캡션을 그대로 그냥 복붙을 해갖고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쭉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썩 좋진 않고 좀 뭐 블랙 으로 이제 아이템화이즈 된 어떤 그런 형태로 좀 그 강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들을 좀 이렇게 네, 프레이즈 형태로 네, 최대한 말을 아껴 갖고 좀 딱 키 포인트만 강조가 되게 그렇게 좀 되는 게 더 좋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건 좀 또 마이너한 거일 수 있긴 한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그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렌더드 된 그 PDF, 그 컴파일된 PDF에서 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크린 캡처를 한 거죠. 스크린 캡처를 갖고 여기 이제 붙여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발표 자료를 만들 때는 아니면 이 포스터를 만들 때 우리가 논문에서 쓴 그 표나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 이런 표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여기도 그런 게 있나? 여기는 없네요. 그 뭐 라인 그래프나 바 그래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파워포인트에서 편집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제 편집을 한 거를 이제 논문에 이렇게 실린 거를 그냥 그 복붙을 해갖고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은 그 파워포인트에서의 그 표랑 그 뭐 바 그래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다 따로 만들어갖고 네, 따로 거기서 또 만들어서 좀 논문이랑은 좀 다르게 그래서 뭐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좀 강조를 하고 뭐 네, 좀 그렇게 좀 뭐 품은 더 든다 하더라도 좀 노력은 더 든다 하더라도 좀 그냥 논문에서 아 저 그냥 뭐 그림 뭐 그냥 결과 같은 거 그냥 다 그냥 뭐 그냥 편리하게 그냥 손쉽게 복사를 그냥 복붙을 했네라는 것보다는 뭔가 이 프레젠테이션 혹은 이 포스터를 위해서 그냥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 을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네, 좀 새로 만드는 게 더 좀 좋은 인상을 남길 수는 있어요. 네. 그다음엔 뭐 하여튼 이것도 지금 썩 좀 이거 보면 뭐 이렇게 그냥 쭉 줄글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썩 좀 또 나는 이렇게까지 좀 잘 만들어진 그러니까 공들인 포스터라고 생각이 들지는 좀 않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뭐 다 바쁜 와중에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시간 투자를 하느냐의 그 선택과 집중에 좀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포스터를 잘 만들면 좀 하여튼 좋아요. 학회나 이런 데서도 발표를 잘한 친구, 그러니까 잘한 사람이나 뭐 포스터 이렇게 자료도 좀 훨씬 더 공을 많이 들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뭐 이렇게 좀 똘똘하게 이렇게 좀 잘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 아무래도 좀 네, 나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이렇게 좀 이 정도로 뭐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릴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거꾸로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스터를 만들 때 정보를 그러니까 글씨, 그러니까 슬라이드에서도 글씨가 좀 너무 작으면 또 안 보일 수가 있고 포스터도 이렇게 글씨가 좀 작으면 또 포스터 읽는 사람이 좀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어떤 경우는 뭐 이제 폰트 사이즈를 뭐 얼마 뭐 40이나 뭐 50이나 뭐 얼마 이상으로 내가 잡아놓고 그 폰트 사이즈 밑으로 안 내려가려다 보니 거꾸로 이제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결과 중에 내가 뭐 담고 싶은 거를 뭐 A4라는 A0라는 이런 사이즈가 뭐 고정이 돼 있을 때 여기 다 못 담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포스터는 생각보다는 그 글씨 크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이게 왜냐면 포스터는 이게 저 멀리서 이렇게 포스터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쨌건 포스터는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 뒤에서 이렇게 봐야 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은 포스터는 그 필요하면 그 글씨가 작아도 그 보는 사람이 그냥 가까이 와서 그냥 보면 되는 거라서 글씨 크기는 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꽤 작게 해도 괜찮아요. 네. 질문 답이 됐나요?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뭔가 질문이 혹시 그 네 저 마이너스 있겠지만 저 색깔 저 그라데이션 있는데 네. 그거는 만족하시는 건가요? 별로 만족 안 해요. 아니 내가 얘 한 10년 전에 어디서 다운 받아갖고 이 친구한테도 그걸 그냥 참고로 줬더니 그걸로 했는데 안 좋아요 이게. 그라데이션 이렇게 들어간 게 좀, 뭐, 이쁘긴 해요. 이, 뭐, 그냥 보면 이쁘긴 하지만, 사실 그라데이션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가 이게 휘도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가 굉장히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하얀 글씨가 나름대로 시안성이 괜찮아요. 그렇지만 점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점점 또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밝아지니까. 네, 그래서 저 뭐, 뒤쪽에 있는 저 뭐,
네이버 뭐 클로버 마크 같은 거는 뭐 좀 네. 좀 희미하죠, 좀 약간. 이건 뭐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좋은 지적이에요, 그것도. 네. 그다음에 이거는 좀 포스터 측면에서는 좀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생각보다 이게 포스터든 아니면 발표를 할 때든 한 15분 아니면 20분 아니면 포스터를 뭐 한 5분에 10분 동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워기 아니면 이게 도대체 뭘 하려는지 그러니까 무슨 태스크를 푸는 건지나 뭐 그거가 끝날 발표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면 발표 들어도 그냥 약간 황인 거예요, 좀 말짱 황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신나게 뭘 떠드는데 정작 저게 뭘, 네. 하여튼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좀 약간 그래갖고 하여튼 이게 무슨 문제를 푸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 인풋이 뭐고 뭐가 들어가면 아웃풋은 뭐가 나오는지 그런 거를 최대한 좀 예제를 중심으로 네 예제를 중심으로 좀 꽤 처음에 발표 자료에서도 그렇고 포스터에서도 그렇고 뭐 네 하려는 어떤 태스크나 골이나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야 방법론이 제일 중요하죠. 이 방법론 만들라고 진짜 거의 뭐 밤새가며 뭐 이 성능 뭐 1%라도 올린 게 이게 다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덕지덕지 아니면 뭐 네, 고생해가며 만든 어떤 그런 방법론이 그 저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 그 방법론이 중요한 경우는 그러니까 청중들의 입장에서 그 방법론이 중요한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일 수 있어요. 그 태스크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그 태스크 자체를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는 딱 그 소수만의 사람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웍이 그냥 어떤 태스크나 기능이나 뭐 네, 역할을 하는 건지 그 정도만 일단 파악하는 거가 제일 중요할 수 있고 거기서 더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것과 좀 더 관련이 이런 측면에서 될 수 있겠네라고 하면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뭐 어프로치 접근법도 보는 거고 뭐 결과가 또 좀 디테일하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갖고 네 생각보다 이게 그 처음과 끝 그러니까 이제 인트로 혹은 그 골 뭐 태스크 디스크립션 이런 부분과 플러스 이제 결론. 그래서 네가 뭐 이런 태스크를 한 거는 알겠다.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뭐가 좋은 거냐. 네가 내세울 만한 결과가 뭐냐라고 한다면. 아 이게 뭐 이런 소타 모델이 있었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성능 측면에서 몇 퍼센트 요 데이터셋에 대해서 뭐 몇 퍼센트를 뭐 이렇게 더 올렸고 아니면 속도를 얼마를 더 빠르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딱 한두 마디로 딱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논문을 볼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인트로 읽고 그 다음에 사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 뒤에 결론을 그냥 가서 봐요. 결론을 가서 이게 뭐 하는 내용인지나 아니면 그래서 이제 내세우는 어떤 결과 같은 것도 그 결론에 어느 정도는 요약이 되어져 있는 측면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네, 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인트로의 뭐 컨트리뷰션을 뭐 요약하는 어떤 마지막 단락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결론 부분 자체도 뭐 앞쪽에서 결과 섹션, 익스페리멘털 리절트나 뭐 어널리시스 섹션에서 막 이것저것 막 잔뜩 우리가 다 강조할 거 다 강조해갖고 컨클루전에서 뭐 그거를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싶을 수 있지만 하여튼 그거를 결론에서 그래도 좀 그 핵심 포인트는 그게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이 이 한 줄 한 줄 이 내용들을 모두 다 알고 그거를 다 숙지한 상황에서 결론까지 왔을 때 성립되는 얘기고 많은 경우 이제 그 네 거기를 다 모른 채로 그냥 굉장히 빠르게 이걸 스키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네 그런 게 하여튼 좀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나도 뭐 어떤 학회에 가서 이제 발표를 들으면 물론 영어가 잘 안 들려서 뭐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여튼 발표에서 처음에 좀 그게 뭘 저게 뭘 하는 건지나 이런 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중간에 뭐 실컷 떠드는데 뭐 그러다가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뭐 그냥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 페이지에 가면 거기서는 그래도 아 그래도 하이레벨에서 뭘 했다는 건지가 여기서 좀 뭔가 다시 내 입장에서는 다시는 아니죠.
여기서라도 그나마 뭔가 하이레벨에서 뭘 하는지를 짚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결론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야 뭐 실컷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앞쪽에서 다 떠든 얘기 또 이제 요약하는 걸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앞쪽을 건너뛴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결론에서 그걸 다시 좀 또 짚어주는 게 또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서 네. 그렇죠. 네. 관련된 네. 보통 포스터를 발표하기 전에 그 네. 패스트 포워드 발표를 하잖아요. 아, 네. 30초에서 1분 정도. 네. 그것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꼴을 좀 더 사람들이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게. 네. 태스크를 명확하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메서드를 이렇게 복잡한 거를 막 한번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런 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했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한 방법론을 통해서 뭐가 달성이 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능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빨라졌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메모리가 적게. 아니면 파워 컨섬션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측면에서 이제 그 우리가 좀 자랑할 만한 그거를 내세운다면 뭐 그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건가를 더 들여다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 그러니까 뭐 논문 발표, 뭐 포스터는 약간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사실 15분이면 15분, 20분이면 20분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 뭔가 뭐 우리가 논문을 발표를 했을 때 그 15분 내에 우리의 논문의 내용을 모두 다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15분 내에 내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15분 만에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논문의 깊이나 내용이 없다라는 반증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네, 이렇게 좀 하는 거는 좀 네, 다 뭔가 이해를 시키려고 해봐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그러니까 또 많은 것보다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게 그 네, 발표 시간 동안에 제한된 지면이나 제한된 이제 시간 동안에 내가 이걸 이해시킬 수 없다라면 그냥 아예 언급 안 하고 그냥 아예 빼버리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좀 나을 수 있고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려던 게 그거네요. 아, 네. 그거. 그 슬라이드에서 또 근데 내가 이제 논문에서는 이만 100을 했는데 발표 15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중에 뭐 3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남은 65는 내가 논문에서 그러니까 발표할 때 이제 언급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발표 자료를 듣고 15분 동안의 발표로, 아, 그래도 이해는 잘 갔어. 왜냐면 조금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 그랬는데 이제 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또 너무 간단하게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해는 잘 갔지만, 아유, 뭐 저거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 논문에는 실상 들여다보면 내가 한 권 훨씬 더 많을 수 있지만. 그래서 사실 좀 뭐 그 선택의 어떤 그 네, 적절한 그 스위스팟을 찾는 게 또 중요할 수 있고, 그렇고, 약간 이게 논문이 너무 이 정도로 간단하진 않고 아니면 내용이 이 정도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실제 논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이 발표 자료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논문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 장 슬라이드에 그것들도 또 블랙 포인트 같은 걸로 또 요약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논문에서는 뭐 이것저것 뭐 내용을 더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넣자니 애초에 다 설명하는 거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뭐 more in the paper 아니면 뭐 이렇게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거 해갖고 뭐 예를 들면 뭐 computational complexity analysis 뭐 convergence proof 뭐 이런 것들은 뭐 여기서 실컷 떠들어봐야 뭐 좀 거시기하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렵게 했는데 여기서 언급을 하지 못했다면 그런 것들을 논문에 찾아보면 더 있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아, 네. 글씨 크기를 선택할 때 사이트에서 네. 크기요? 글씨 크기요? 발표 자료 PPT. 그냥 이 발표 자료 PPT의 그 폰트는 그냥 네, 나 같은 경우는 이 폰트의 미니멈 사이즈를 좀 정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20이 내가 어떤 설정한 미니멈이다. 그러면 20보다 더 작게 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20이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그냥 다음 장에 그 다음 장 슬라이드를 다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장으로 좀 넘기는 식으로. 네,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럼 미니멈 폰트 사이즈를 좀 본인 스스로 좀 네. 그게 뭐 또 상황에 따라서도 뭐 여기서는 저기까지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으니까 좀 뭐 그럴 수 있고 이 스크린의 크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이제 관련이 또 되긴 하지만 이제 뭐 하여튼 정해진 그 네 미니멈 폰트 사이즈를 자기가 나름대로 해갖고 그거 이하로는 좀 잘 안 내려가도록 하는 게 좋고요. 금머리 네. 같은 거 선택을 할때 요거요? 네. 네. 요 글머리에 대한 아이콘 모양이나 이런 거요? 저거는 그냥 뭐, 저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뭐 좀 심플한 게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여기도 뭐 굳이 이렇게 뭐 좀 주황색에 이렇게 상관없어. 이게 뭐 한 10년쯤 전인가 뭐 저 슬라이드로 만든 거를 계속 이렇게 좀 약간 좀 레가시? 아니면 좀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전통이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거나 아니면 뭐 그냥 아주 간단한 그냥 점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거는 좀 없긴 한데 그냥 점으로 된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크게 신경은 뭐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인덴테이션이나 이런 거는 뭐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되겠고요. 네. 네. 아 그리고 또 뭐 생각난 김에 또 네, 질문이 좀 더 있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슬라이드에 나름대로 애니메이션을 막 주느라고,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갖고, 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첫 줄만 먼저 나오고, 또 뭔가 하나 누르면 또 밑에 줄이 나오고, 또 밑에 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저희가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이 있는데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를 볼 때, 그러니까 저 이 밑에가 하나도 없이 첫 줄만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요 위에 것만을 이렇게 할, 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뭐 좋죠. 그 다음에 밑에가 뭐 하나씩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이제 내가 강조하려는 포인트만 사람들이 보게 되는 측면이 있긴 하죠. 뭐 그러려고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경우 좀 또 안 좋은 요소는 뭐냐면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이제 뭐 예를 들면 100초 동안 프레젠테이션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한 5초째 등장했다면 얘가 보여지는 시간은 95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10초째 등장했다면 얘가 보여지는 얘가 떠있는 얘가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시간은 100초 중에 이제 90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좀 보여지는 시간이 짧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도 나름대로 이 위에 거에 못지않게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발표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의 흐름이나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 뭔가 잘, 아주 클로즐리 잘 쫓아오고 있구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100명 중에 한 90명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발표자가 이야기한 그 페이스를 못 쫓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내용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나타나고 이 슬라이드가 다 진행이 됐으면 그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01초 때부터는 그 다음 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이 보여지는 거는 뭐 꼴랑 이제 5초밖에 없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거를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이거를 캐치를 하지 못했으면 이거를 볼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뭐 흑해 가서 이제 유명한 사람 아니면 뭐 발표자를 이렇게 사진도 찍으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있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하나씩 나와. 그럼 똑같은 거를 계속 저희는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찍어야 되잖아요. 첫 줄만 나온 거 찍어놨더니 두 번째 줄이 또 나오고 그럼 또 찍어야 계속 되잖아요. 그럼 이 슬라이드의 완결본을 찍을 수 있는 그 타임 그거는 우리는 지금 이 시나리오에서 5초밖에 없어요. 딱 그 5초 내에 사진을 찍지 않으면 이 슬라이드의 완결본을 우리는 사진을 캡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뭔가 애니메이션 형태로 뭔가 좀 내가 지금 시점에 강조를 하려는 거를 그렇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하나씩 나타나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이거 전체를 다 이제 두고 이제 이 문장을 진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누를 때마다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1초부터 다 등장이 되어져 있고, 이제 뭐 5초, 10초 이렇게 문장 강조할 때 그 문장만 볼드 페이스를 하거나 이제 밑줄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그 지금 특정 시점에서 강조하려는 그거를, 네. 어차피 효과는 똑같거든요. 효과는 똑같은데, 이제, 네. 하여튼 그래도 다 처음부터 보여주는 게,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걸 아주 그러니까 딱 이렇게 쫓아오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뭐 저 위에도 볼 수 있고 저 아래도 좀 미리 볼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이미 지금 이야기하는 걸 이미 아는 사람들은 뒤쪽을 보고 싶은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아까의 그 슬라이드를 이렇게 가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와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을 내가 가리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가려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가려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부 슬라이드를 가려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딱 그 이제 듣는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 딱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 부분만 딱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좀 보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보를 내가 블락킹하는 지금 이야기했던 뒤쪽을 이제 보여주지 않는 그런 것과 이제 뭐 비슷한 좀 안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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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칼라는 이게 슬라이드에서 또 약간 그런 이 프로젝터가 이게 뭐 생각보다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을 수 있는데 여기 노트북에서는 뭐 다 구별이 되고 잘 보이는 게 여기서는 뭐 이렇게 색이 다 바래져서 보인다거나 아까도 예를 들면 뭐 이것도 아까 그 이것도 여기는 지금 약간 누리끼리랑 겨자색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면 명확하게 주황색인데 여기서 이제 좀 컬러는 좀 잘못 쓰면 이게 뭐 약간 회색으로 좀 그러니까 약간 아주 시커먼 색이 아니라 좀 약간 회색으로 하면 조금 더 슬라이드도 좀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이뻐 보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당황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와서 이 프로젝터에 이렇게 했더니 이게 영 거의 하나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색깔은 좀 뭔가 색깔을 바꾸면 완전히 대비되는 색깔에서 좀 벗어나는 다른 색깔을 쓰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조금 또 안 좋을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뭐 볼드로 하거나 아니면 밑줄이 좀 어떨까 싶고요. 그게 이제 뭐 그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냥 한 방에 밑줄이 탁 쳐지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뭐 쳐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에 따른 그 애니메이션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 형태로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뭐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어떤 게 더 나을지는 저도 또 다른 혹시 질문? 아까 또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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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는 사람들. 네.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좋은 질문이고. 사실, 정확하게는 그 이미지 그 소스나, 뭐 이미지 뭐, 컬트시? 발음이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소스를 다 밝히는 게 사실 좋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는 이미지를 하더라도, 컬트시? 뭐 하여튼, 네. 이미지 소스를 다 밝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게 웹상에 있었다고 내가 내 발표를 위해서 그 이미지를 쓸 수 있는 거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약간 그 아 뭐 딥러닝 렉처 중에 유명한 그 CS231N 뭐 그 렉처 같은 경우도 그 거기서 나온 그 이미지들 중에 이제 나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일부의 이미지는 이제 어느 논문에서 논문 출처를 밝힌 거죠. 근데 거기 이제 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뭐 그 뭐라 under permission by 뭐라고 했던가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이제 원 저자한테 그 이미지를 쓰는 것을 이제 허락을 맡았다고 이제 그
슬라이드 상에 명시를 하는 경우들도 봤어요. 그거는 이제 뭐 그냥 뭐 논문이나 뭐 아니면 뭐 구글에서 찾은 이미지들은 뭐 그냥 다 하여튼 뭐 분석형 다수가 다 뭔가 볼 수 있고 다 노출이 되어져 있는 거지만 그거를 내가 나를 위한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합법적으로 합법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좀 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하여튼 따라오지는 않는 거라서 네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해요. 허락까지 맞는 거. 근데 그렇게 요즘 좀 또 못하죠 사실. 좀 세상도 너무 빨리 바뀌고 있고 또 약간 CS의 그 오픈소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랑 그런 거랑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사실 대부분 요즘은 뭐 나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를 좀 무시하고 그냥 막 갖다 쓰는 경우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이런 그림은 아마 하여튼 학생이 만들어준 슬라이드인데 이 그림도 뭐 직접 그리진 않았겠죠.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이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뭐 강의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약간 그 우리가 오픈소스도 그 라이센스 이슈가 뭐 GPL 뭐 그 다음에 LGPL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GPL이랑 뭐 LGPL이 아마 리미티드 GPL인가 뭐 그런 거여서 아마 LGPL은 이거를 가지고 가져다는 쓰되 자유롭게 가져다는 쓰되 이걸로 뭔가 상용화를 하면 안 되는 그게 아마 LGPL인가 이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뭐 내가 어떤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은 내가 허락한다. 그렇지만 이제 네가 그걸로 돈을 버는 것은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돈을 벌 때는 나한테 허락을 맡거나 아니면 그 번 돈은 나한테도 조금 줘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실제 이렇게 강의할 때도 이게 뭐 비영리적인 이게 얼마나 순수하고 숭고한 이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강의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뭐 하여튼 다 돈을 내고 이 강의를 듣는 거고 나도 이 강의를 해왔고 뭐 그게 뭐 크든 적든 하여튼 월급을 학교에서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의 영리적인 그런 게 인벌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경우들은 조금 또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게 또 요즘은 그 온라인 강의, 그러니까 나도 뭐 사실 뭐 거의 생각 없이 그 강의 한 것들을 많이 유튜브에 올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게 이제 또 내가 그렇게 퍼미션 없이 쓴 것이 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또 내 입장에서는 이제 좀 책잡힐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해요. 또 그렇기도 하고 또 특히 온라인 강의를 실제로 내가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요즘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강의도 뭐 다 뭐 이렇게 인강 해갖고 돈 내고 듣고 하듯이 그걸 이제 뭐 온라인 강의도 이렇게 돈을 내고 듣는 그런 강의들은 아마도 그런 강의도 많잖아요. 뭐 딥러닝.AI나 뭐 이런 것도 마이크로 디그리나 뭐 이런 거 해갖고 돈 좀 내면 서티피킷 주고 전 콜세라 강의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강의들은 또 생각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서 그래서 다 이미지를 리프로듀스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막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다 그걸 새로 그리는. 그래서 나도 뭐 하여튼 여기 뭐 몇 년 전에 이제 뭐 저기 K-MOOC이라고 뭐 하나 좀 그거 온라인 강의로 여기 학교에서 제공되는 뭐 그런 온라인 강의를 제작을 하는데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거 할 때도 이제 뭐 나는 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게 하여튼 다 그 디자이너나 뭐 그런 거 하는 사람이 붙어갖고 내가 거기서 못붙한 그림을 다 새로 그려줬어요. 그래서 네. 엄밀하게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하면 사실 저 사람이 아 어느 정도 저 사람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구나 그런 측면에서 좀 너무 좀 개념 없거나 뭐 그렇지는 않구나라는 측면에서 또 귀찮고 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발표할 때 그런 게 알게 모르게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 굉장히 좀 네,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뭐 그런 것이 또 어느 정도 어필이 될 수도 있고 네, 하여튼 뭐 그 URL이나 이런 거는 다 좀 붙여 버릇하는 게 바람직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이제 네, 12시에 시작을 하고 그 저기 발표를 그러면 해볼까요? 네, 알았어요. 네, 12시에 다시 시작하죠.
이번에 들어가서 아웃 부분에 가보니까